안녕하세요. 김홍근 조각가입니다. 작가라는 사람들은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또 모든 걸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작가는 혼자 결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에 있어서 복서라는 인물은 링위에서 싸우는 파이터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주먹질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직장인들이나 어떤 학교 선생님이나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정말 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는 그 인내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저는 복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해서 그리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수 가망을 들고 돈 받으러 다니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 어떤 사채업자 그렇게 비칠 수 있지만 저한테 의미는 블랙 유머처럼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락부락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깡패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삼류 인생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정이 더 많고 눈물도 많고 순정도 있고 제가 옛날에 가구를 팔고 배달하고 이런 직업을 했었는데 저 또한 이제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고 거래업체한테 돈을 독촉하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마음 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꽃을 든 남자는 남자가 꽃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성에 대한 어떤 구애죠, 구애. 근데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돈도 없는 무능력한 남자가 구애를 한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싫겠죠. 옛날에는 저런 분들이 구애를 한다면 무섭긴 하지만 왠지 나를 항상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낭만과 그 진짜 어떤 순정 같은 사랑에 대해서 상실되는 시대가 좀 안타깝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옛날의 낭만적 청춘 그 시대가 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에 순정맨 이런 걸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받고 싶고요.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